큰길 복음은 길 따라 전파되었다. 초기 사역자들은 큰 길을 따라 사역지를 오고 가면서 중간중간에 복음의 씨를 뿌렸다. 한국 감리교회 역사는 정동 선교부에서 시작하였다. 이 지역은 한국 교회사뿐 아니라 한국 근대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던 유서 깊은 장소이다. 맥클레이 선교사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1847년 중국에 이어 1873년 일본 선교의 문을 열었으며 다시 한국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 내안했던 노련한 선교사였다. 맥클레이는 미국 감리교 선교부의 지시에 따라 1884년 6월 24일에 입경하였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는 개화파의 거두인 김옥균을 통해 고종으로부터 교육과 의료사업에 한하여 개신교 선교사의 활동을 보장한다는 허락을 받아냈다. 이로써 개신교 선교사가 당당하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 공사에게 앞으로 내한할 주재 선교사를 위해 공사 주변에 집을 구해주기를 부탁한다. 미국 공사는 맥클레이의 부탁대로 공사관 맞은편에 위치한 한옥을 구했다. 그러나 그는 맥클레이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서양 의술로 한국 정부의 신임을 받고 있던 장로교 의료 선교사인 알렌에게 그 집을 주선하여 주었다. 그래서 이듬해 내한한 감리교 선교사들은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해야 했다.